이게 다보탑, 석가탑. 자, 여러분 제가 불곡 사왔는데 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왔다가 밟힐 것 같기도 하고 겸사겸사 이거 누가 개미인 줄 알고 만지거든요. 분명한 건 저도 스윙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복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저 오늘은요 굉장히 오프닝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독특한 곳에서 이 친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잡아왔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외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영락없는 그냥 개미로 보이시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영락없는 개미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너무 신기하게 생긴 이제 개미를 발견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맨손으로 겁 없이 만졌다가 이 친구에게 쏘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특이하지 않아요? 이렇게 개미같이 생긴 친구가 왜 쏘였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바로 우리나라에는 7종에서 최대 12종까지 아직까지는 동정이 안 된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개미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벌목과이고요. 벌도 아니고 개미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개미벌과 중에서 바로 구주 개미벌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이 구주 개미벌은 이제 일본에서도 서식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을 때 이제 구주 개미벌이라고 붙여져서 약간 일본식의 이름이 조금 붙여진 아쉬운 곤충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실제로 맨손으로 잡았다가 이 엄지손가락을 무려 3방이나 쏘여서 반나절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도 분명히 댓글로 물려보거나 쏘이거나 그러셨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이 친구는 벌인데 되게 의아스럽죠? 여러분 바로 날개가 없는데요.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우선 추측성으로 보자면 이 친구는 날개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하냐면 이 친구는 바로 땅 속에서 살아가는 땅벌들에게 기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기생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기생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나니벌이랑 조롱박벌 아시죠? 허리가 가늘어서 굉장히 빠릇빠릇한 그런 친구들인데 회에서는 타란툴라를 찬양하는 바로 타란툴라 호크가 굉장히 대표적인 기생벌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애벌레나 뭐 타란툴라를 사냥을 해서 땅에 묻기 전에 그 생명체에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부화하면 그 기절해 있는 생물들을 갉아먹고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이 개미벌 같은 경우에는 침이 말벌처럼 여러 번 넣다 뺐다 할 수 있고 자신의 몸의 길이의 반 정도 되는 긴 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 개미벌을 만났을 때 절대 왼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벌입니다. 벌. 개미같이 생긴 벌. 자, 제가 한번 집게로 잡아볼게요. 오오오, 소리나. 오오오, 딱딱해요. 몸이 엄청 딱딱하고. 우와. 자, 제가 집게로 잡아서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침 보시면은 놀랄 겁니다 아마. 오오오. 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가요? 침이 엄청나게 길고 날카롭죠? 그래서 맨살뿐만 아니라 애벌레, 뭐 심지어 다른 벌들도 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독성이랑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마취독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통이 올 수도 있지만 보통 약간 마취가 된다고 합니다. 야, 가까이서 확대 한번 해보자면 얼굴도 약간 굉장히 섬뜩하게 생겼어요. 진짜 개미도 아니고 벌도 아닌 진짜 반반 딱 섞어놓은 약간 부치류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명확하게 벌목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서도 굉장히 매서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잘못했다가 만졌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는 곤충 베스트 1. 늦게는 9월까지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보이고요. 이 친구 여기 바로 여기 사진은 바로 구주개미벌의 수컷입니다. 수컷은 날개가 있어서 암컷을 짝짓기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엄청나게 활동적으로 암컷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짝짓기 후에는 서로 헤어지고요. 암컷은 짝짓기 후에 산란을 위해서 땅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속도는 진짜 딱 일반 개미 속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맨손으로 잡았다가는 바로 휴가. 제가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개미 중에서 일본 왕개미, 병정개미가 가장 크거든요. 그 친구랑 한번 살짝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개미벌 보다 보니까 야 니도 개미벌 같다. 길가에서 보다가 제일 큰 초등학교 앞이나 공원에서 보다가 우와 뭐야 개미 왜 이렇게 커, 약간 그 개미예요. 자, 이 친구 얼굴을 보자면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친구가 굉장히 비슷하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저 마니아. 야. 굉장히 화났네, 형님. 자, 형이 너무 힘들게 움직여서 제가 다리 잠시 붙잡고 있습니다. 자, 개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머리, 가슴, 배. 굉장히 비슷하죠? 더듬이는 확실히 개미벌과 다르게 천천히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바로 왼쪽, 오른쪽.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오해받을 만한 곤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있어, 내려가. 아,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자라나서 애들 개미 여기 위로 올라와가지고 슝 하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럼 개미 파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국사의 신성한 곳에 갔다가 이 친구를 만나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 농장 근처에 이제 호박벌도 보이고 하니까 그 농장에서 쏘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일 데려가서 방생을 해줘야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발 조심하세요. 맨손으로 만졌다간 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냅니다. ASMR. 들렸나요? 무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개미벌 이 영상 보셨으면 아마 다음에 쏘이거나 맨손으로 만질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개미벌이 개미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찾게 된 이유도 개미를 워낙 좋아해서 무슨 여왕개미지 보다 그런 거거든요. 개미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친구들은 홍가슴개미 친구들인데 처음에는 10마리도 안 되는 작은 군체로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일개미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봐서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중간에 애벌레도 있고 저기 작은 알들이랑 갓 태어난 애벌레들을 옮기는 친구들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이클이 보통 3주에서 4주면은 애벌레가 저렇게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생태를 관찰을 하거나 어떤 생명체에 대한 사이클을 볼 때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개미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영양 교환도 하는 모습도 잘 볼 수가 있고요. 친구들이 페로몬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금 위험하니까 여기로 옮기자 저리로 옮기자 뭐 이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제가 이제 개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떨결에 개미벌을 찾게 돼서 이렇게 겸사겸사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네요. 근데 불국사에서 유튜브 각을 뽑아? 나도 참 희한하네. 자, 해서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개미 한번 키워보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